지원이다. 어디?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이게 네 거야? 너 내 거. 이렇게 일단 네가 앉고 이거 일단 그냥 기대. 있는데? 이걸 일단 당기는. 꽂으면 돼. 됐다. 됐어? 아, 풀어박이 치면 되겠다. 결국 풀어박이 치면 되겠다. 아이씨, 부탁. 안녕히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 누가. 걱정하지 마세요. 나야! 어떡하네. 심장이 바빠 뜨거운데. 지원! 반가. 나도 유치원 때 좋아했었던 여자애들은 다 기억나는 것 같아. 그 애들은 다 뭐하고 살까? 여기 있잖아. 네. 좀 더 넓어야지. 넓어야겠는데? 에!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건 왠지 좀. 안녕하세요. 명진이. 안녕하세요. 자, 너도 이거 메고. 야, 뭐 남자들끼리 손을 잡고 가. 어? 자, 인사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준이도. 잘하고 와. 준이도 인사하고. 준이도 재밌게 놀고 와. 그럼 저기 갔다 올게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예. 야, 이거 봐. 빠빠이 하고. 자, 놀러 출발한다. 우리 화이팅 한번 하자. 자, 명준이도.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야, 넌 내 거 봐. 명준아, 네. 준이랑 이렇게 놀러 가니까 어때? 기분이? 응?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야, 왜 잘 몰라? 어? 명준아. 준이랑 단 둘이 있을 때도 얘기 별로 안 해? 어? 그러면 누가 주로 얘기해? 둘이 같이 있으면? 먹는 거는 뭐 좋아해? 왜냐면 이 아저씨가 너 맛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거든. 응? 아무거나. 야, 아무거나를 그렇게 한참 생각하고 해. 그래도 명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명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아니면 뭐 다른 거. 이번 여행 가서 뭘 먹고 싶다? 반찬은? 김치는 꼭 나와요. 아, 김치는 꼭 있어야 돼? 엄마가 꼭 줘요. 와, 참 그것도 준이랑 똑같니. 유유상종이라고 성격이 비슷한 애들끼리 만나나 봐. 다른 친구들 끝나기 기대가 되네.